한번 움직이지 마! 한번 움직이지 마! 한번 움직이지 마! 떨어져! 떨어지잖아! 떨어지잖아! 이 새끼야! 나! 나! 씨발. 항아리 게임이 들린 스노우볼은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 베네토디 진짜 마귀 같은 새끼. 자, 오늘 해볼 게임 로스트 에그라는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말로 잃어버린 알. 도대체 어떤 알을 잃어버렸는지, 그 알을 찾을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작이 WASD야? 오우, 떨어졌다. 점프가 있어? 이제는 게임 제목에 로스트 내가 알이네요 지금. 컴퓨터 난다 비욘드 버럴. 알이 점프도 되고 시야를 돌릴 수도 있고. 아, 점프가 되는 알이네. 안에 뭐 그 이게 그 병아리가 부화하기 직전인가봐. 로스트 에크인가요? 아, 그렇다. 이렇게 알을 점프해서. 근데 알이 안 깨지네. 튼튼한 알인가봐. 형, 저번엔 강아지를 잃어버렸는데 이번엔 X 알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뭔가 이제 이런 게임에서는 되게 잃어버리는 게 많더라고요. 주로 이제 딸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일러스가 내 몸을 만지고 간 알이 여기 있었네. 여기서는 이제 알인 것 같은데. 아,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이게 알이 좀 약간 지 멋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 내 조작하는 대로 정확히 안 움직여. 아, 이게 뛸 때마다 라이프가 줄어드네. 점프했는데 깨지질 않는 알이라니. 그 알피브라늄인가? 결국은 깨진다는 얘기야. 조심해야겠다. 아, 잘 깨지는 거 아니야? 아, 아, 이 알이 내구도가 있네. 이게 뛸 때마다 이게 이 껍질이 이제 약해지는 거지. 침착하게 한 번씩 점프해야 돼. 침착하게. 아, 이즈 왜? 되게 침착하게. 한 칸씩. 아. 오케이. 이건 뭐지? 사장님, 노른자는 익히지 말고 주세요. 오! 아이! 자, 침착하게 한 칸씩 올라가는 거야. 하, 재밌네. 서두르지 말고. 게임 잘 만들었어. 한 칸씩. 어디 한번 해보자고? 서두르지 말고 한 칸씩. 하이. 서두르면 안 돼. 점프. 3D 플랫폼은 어렵지 않은. 저 아래서 거위가 부활해서 마을 주민들 괴롭히고 다니는 거지? 약간 지 멋대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알이 혼둔이라는 거죠. 아직도 혼둔 도전 중이신 건가요? 짐이. 이 계란이 아니야. 파사삭, 우린 한 번 더 한다. 이게 알이 지 멋대로 움직이네 그냥. 아, 이게 그 알이 이게 모양이 그 원형이 아니라 타원형이잖아. 형, 되게 뭐야, 먹을 때 여러 어떤 쪽으로 시킨 움직이면은 이게 갑자기 튕겨 나가. 이게 알이 튕겨 나가는데. 아이, 짐이. 방금 전이 깨진 날부로 인해 특수 중 한 명이 고자가 되었습니다. 게임 시작한 지 몇 분? 다고 벌써 온도 올라가는 거 봐. 여름 다 왔네 진짜. 에그 오버 이다시는구나. 겁. 나. 어. 엿. 즉. 니. 다. 전 소환사님이 명령하시는 대로만 움직였을 뿐인데요? 너무하시네요. 야, 근데 이 사람 노른자는 아니야. 내내 먹을 줄 아네. 하자, 나다. 프라이는 짜장면이지. 짜. 자. 이 진짜. 이씨.
이게 그 대각선 리마스터인 거야? 기대하고 있을게. 변한 빡대가리였습니다. 당신들이 다음 로스트만 보고 형 로스트 아크 시작한 줄 알았는데 계란이었구나. 아. 야 트수야 알 좀 빌리자. 너 친구 없어서 문자도 안 하잖아. 어디서 없는 척이야. 계란 한 판 넘게 필요할 것 같은데 사용해 형. 놀랍게도 떨어지는 높이가 높을수록 길이 더 들어간다. 나뉴 여기 좀 이상해. 뭐야 깨나 못 깨나 계란 후라이잖아. 예스. 저긴가? 응? 올라가야 돼? 이거 히트맨 신작인가요? 지미. 아, 이게 내일 53사단으로 군방합니다. 건강하게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군가. 아, 네, 옷곰돌이님 잘 다녀오세요. 네, 다치지 마시고요. 이곳에 옵시다. 부금은 고티인데 갭 내용은 고자네. 저거 형아, 조심스러워. 그런 거라면 좀 더 조심스럽게 다뤄줘. 말해. 응? 어디에 숨겼지? RTF사를 하는 김도 간다. 자, 헤이! 아니 게임을 하라고요. 이상한 거 찍지 말고. 신음 소리가 저리 가라네. TMI 무게로만 따지면 전 세계 소비량이 계란이 닭보다 많다. 맛있죠? 이씨! 오늘은 장기전이 예상되네요. 허리나 피고 봅시다. 아니, 씨. 아이, 개 쓰레기 같은. 치킨 시켜라, 쿠폰 모아라. 이젠 치킨 타임 따라리 따라라. 개 씨. 개 씨.
항아리 게임은 식상 내 새로운 아이디어를 줘. 회복할 때마다 최대 체력이 영구적으로 올라가는데. 편집자님 편집하실 때 계란의 김도님 얼굴 합성해서 블럭 가게 해주세요. 진짜 제작자 천재네. 계란에 HP 만들어서 화나 보이지만 사실 그 누구보다 더 즐거운 김도. 아니 여기 낙댐이 왜 들어가 여기? 아니 낙댐이 왜 들어가는데 여기? 겨우 게임 가지고 화난 거 아니지? 웃으면서 해줘. 겨우 게임이잖아. 안 돼. 아이씨 씨 개좆. 알 깨질 때마다 투수들이 알도 깨진다고 생각하면 좀 즐거울 거야. 화이팅. 어렸을 때 아이스 스케이팅장에 계란 자판기 있었는데 그때가 그립다. 정화조 좀 님들 이 게임 한번 해보세요. 저랑 똑같은 짓 하고 있을까 아마 님들도. 해보세요 한번. 진짜 해보세요. 이거 해봐야지 알아. 이 이유를 알 수 있어. 해보면은 이 계란이 지 멋대로. 여기가 후라이 참자라는 집 김도 사장님인가요? 네? 그 후라이가 아닌가요? 형! 체력 파밍 중인 거야? 예! 여름깨가 맛있단다! 깨 먹어 깨! 그런가? 정보 클래식 음악에는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그런가? 내가 안 해도 형이 다 아프는데 내가 왜 흠크크. 저기 깨진 거 내 거 아냐? 님들 제가 이 방송 오해봤는데 이 사람이 게임 해보라고 하면 치킨 시킬 때입니다. 형 우리 그냥 닭까지 키운 다음에 깨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그런가?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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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중 아래서 태어난 사람은? 1번 김도, 2번 박혁거세, 3번 돌담. 이쯤 되면 항아리맨한테 체력과 안 준 베넷 코디는 많이 봐준 편 같다. 부둥탁탁 부둥탁탁 부둥탁탁. 으아앙 강제 종료. 나도 이거 깔아서 김도형 기분 느껴봐야겠다 라고 할 뻔 크크. 절대 안 해야지. 매트, 이 장바구니 이상해. 그런가? 아, 그렇다. 5시 29분 분에 스트레스를 받아 증발이 확인되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세요. 부모님이 오리 백숙을 사오셨어. 오늘 저녁은 닭 대신 오리야. 올라가면 길이 있는 것인가? 올라가 보자. 지금까지 훈수한 사람들의 알을 한 번에 모아서 처형식하는 날인가요? 뭐지? 잠깐 상식! 이 달걀에는 달걀 하나뿐에 단백질이 들어있다! 저기로 어떻게 가라는 거야? 마릴린 뭘로가 있어? 이거 보니까 깨질 때 이동거리 10m당 설마 이거 늘어나는데. 여기 튕기나?
해보자. 안 되는데? 안 되잖아. 방금 클리어 화면 볼 때 소름 돋는 게 이 게임 삼성 하려면 반피 이상으로 깨야 된다. 저 계단 위로 올라가 보자. 저 위에 뭔가 있을 수도 있어. 흑음도 좋고 움직임도 좋고 발상도 참신하고 박개미. 아, 네, 김리안님 감사합니다. 괴라는 못 올려도 채팅창은 볼 수 있다 이 말이야. 왠지 제작자 게임 다 만들고 현타 와서 무지성 호텔 뷔페 부금 넣었을 것 같다. 뭐야? 더 못 올라가는데? 이 토스트는 뭐지? 도전 과제 같은 건가? 잃어버린 딸, 로스트 에그, 로스트 도터, 어라? 알겠다. 길 알았다. 길 알았다. 유레카! 뭐 마시냐고 세 번째 물어봅니다! 길 알았다. 보였어. 이 게임을 하다니 넘기뻐 나는 닭겠지롱 끄크침에 가며 즐길게 화이팅 스마일. 붙었어. 왜 계란이 계란이 붙었어. 으쨔.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달걀은 애기야. 지켜줘야 해. 김도도 애기야. 그런가? 이 세상에 그는 아, 아 그렇다. 예스. 예스. 형. 그래서 알은 무사해. 저쪽이야. 올라가는 거야. 이 외나무 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거야. 유 김도님이 나를 풀어주셨어. 난이도가 좀 있는데, 어? 어떻게 올라가지? 이리 어떻게 올라가지? 태어나면 알라는 기계가 될 것을 깨닫고 스스로 후라이가 되기로 한 이야기인가요? 어떻게 올라가... 아, 저 끝에서 올라가는 건가 본다. 오케이. 저 끝에서. 이해했어. 야, 여긴 뭐야? 이거 그거 아니야? 캠핑카? 어,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어서 안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음. 개꿀. 저거 먹으려고 하지 말. 아, 먹자. 이렇게 내려가. 아! 아이!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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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두르지 마. 침착하게. 손에 에에에 더블유 더블유 더블유. 와!
나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근데 대충 한다고? 니들 이거 해봐. 어? 이게 해보지도 안 해놓고 지금 평가를 해? 이 맛 좀 어 이거 스팀에서 당장 사라. 스팀에서 당장 사서 해봐라 이거. 어디 크크크 안 할 건데. 유튜브에서 칼로 하는 항아리 게임 있길래 추천할라 했더만 이미 플랫포머 하시네. 앗 김도에게 1,000원 줘서 1,000원 부족해서 못 사네. 변명하지 마. 어? 오늘 저녁 굶은 다음에 이거 사. 3시. 아까 전에 사이에 걸어져 있어서 안전하게 했다고 다이어트. 자 깨는 건 김도님이모로 남겨두겠습니다. 재밌었구요. 오늘 할 건 김도 방송보기. 머리를 잃으면 미래를 잃고 알을 잃으면 후생을 잃는다고 들었습니다. 아 미안. 아니 점프가 안 돼? 점프가 왜 안 돼? 왜 안 돼? 천장 부분 씨야 왜 이리 족 같아? 어 재밌어 이거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형! 이 게임 설마에 김도한테 천원 줘야지. 감사합니다. 오, 버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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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큐. 아, 네, 혈안 25님, 이결. 형이 사라고 해서 산 게임은 스펠렁키랑 노이타면 충분해 그. 김도 때문에 계란 값이 오른 거였어. 기발. 표정만 봐도 알겠어. 게임을 정말 즐기고 있구나. 뭐가 돼? 예스. 진지하게 3,300원에 이런 게임 사느니 김도한테만 아! 간다. 아, 네 기네츠르님 많은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이리. 화났어요? 아니 왜? 왜? 아저씨 근데 왜 벌써 달걀 코스프레 하신 건가요? 아 아닌가? 근데 김도가 사서 해보라 한 게임 중에 재밌는 것도 많더라. 고스트러너라던가. 이거 정말 쉬운데 이걸 못 깨네? 늙어 빠져가지고. 김도한테 천원 줘야지. 바로 정화된 감성 이걸로 감기 채우는 거지? 아니라고요? 어쩌라고요? 예스! 예스! 어우! 이게 무슨 냄새야? 어디서 계란 썩은 내가 나? 김도님, 이마에 계란 두 개는 언제 깎을 거예요? 간다. 목욕탕이야? 이거 보고 오늘 계란 구우러 갑니다. 아주 와.
자식이야. 내가 욕심 부리지 말랬지? 침착하게, 침착하게 좀 하라고. 자, 자, 자를 할 거예요. 반야맨이야. 아이 개개 개 개개 게임인데 재밌게 하셔야지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아니 왜 벌써 질러요? 멋있는 남자가 될 수 없다면 후라이처럼 맛있는 남자가 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예스. 어디야? 쪽지가 어디야? 어? 저기라고? 아니 세상에 저길 어떻게 올라가? 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지? 물에 떠다니네? 빅데이터에서 계산 결과 치킨 두 마리에 족발까지 시켜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올라가는 길을 찾아야 돼. 이거 같은데? 근데 이건 올라갈 수가 없는걸? 그 와중에 달걀 후라이 그래픽은 좋아서 킨 받네. 아, 귀엽다. 예스. 예스. 형이 저렇게 유혹하는데 왜 너네는 항상 줄 서라고 하는 거야? 너무해. 아 크크 맥반석 달걀은 못 참지 크크 사장님 여기 맥반석 달걀 한 판 주세요. 형 진짜. 아니 여러분 참지에 있는 분은 계란이 아니고 김도라고요. 몇 번을 말해야 해요. 다시. 이제 알았어.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알았어. 보는 재밌어 보여서 사서 했고 지옥 농부는 안 샀어. 이건 사서 해볼 거야. 응, 빨리 해라. 하얗고 하얗고. 껍질 미리깐. 달걀 손도 깔끔. 즐겁다. 매끈한 계란만 있어서 밋밋했는데 스킨 쉬우니까 조금 낫네요. 김도공부법으로 석 달 만에 연봉 올려서 재취업했어요. 아, 좋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태국만 강태국님. 치킨 시켜놓고 김도공인데 보면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형 이게 요즘 민저씨들이 유입? 다던 로스트 알크인가 뭔가 하는 거야? 이 알을 막 다루시는 걸 보니 김도님의 것이 아니군요.
바람이 퍼지고 있어. 아이, 아니 왜 지랄이야? 아유, 갑자기 급받침이야 이 새끼 이거. 이 달걀은 삼시의 큰 달걀이 움직임을 따라 움직이는 건가요? 그런가? 아, 그렇다. 아유, 미친다. 이런 똥겜들은 대체 어디서 계속 나오는 거야? 사실 도형이 만드는 거 아니야?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형 그냥 옆에 온천물에 담가서 지랄하지 마, 지랄하지 마. 얌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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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전히 굴러. 형, 괜찮아. 나도 곧 이때 달걀 짜이 낙하 실험 해봐. 뭐 실험이 아니라고? 대굴 대굴 대굴로로로 탁탁 대굴로로 탁 대굴로 탁. 도착했어 태초마을이야. 토개피 너도 기쁘지? 토개피! 이빨! 됐다 됐다 됐다. 침착해 침착해 새끼야 침착해. 거의 다 왔잖아. 여기서 평정심 평정심을 되찾아야지. 평정심 되찾 아 평정심 되찾아야지. 평정심 되찾아. 알았다. 이형 보약 때 팀원한테 욕 못하는 거 이런 똥겜 할 때 하는 거구나?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 어떻게 나왔어 아씨발! 이 달걀 이 게임이 악독한 점은 체력이 낮으면 선택지가 자살밖에 안 남는다는 점이다. 사실 우리는 방송 보는 목적이 형 빡치는 거. 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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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지 마. 천천히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천천히 가 씨발로 마 천천히. 아이 그러지 말라고. 함부로 움직이지 마. 함부로 움직이지 마. 함부로 움직이지 마. 떨어져 떨어지잖아 떨어지잖아 이 새끼야. 항아리 게임이 굴린 스노우볼은 아직도 굴러가고 있다. 베네포디 진짜마귀 같은 새끼. 지금 게임인데 진지하게 화내시는 건 아! 형! 이번 건 좀 티났다. 왜 일부러 따라주고 그래 크크크크크크. 니가 해봐! 넌 얼마나 잘하나 보자! 아 도형 표정 굳으면서 자살을 선택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 근데 지들이 이 게임 해보도 못해보.. 어? 쓰면서 옆에 온천 들어가면 치즈 되는 건가 이제? 가만히 있어! 씨발이야! 계란이 김도보다 더 잘생김. 아, 큰일 났다. 이제 계란 후라이 할 마다 이거 생각나서 웃음벨 돼버리겠다. 슬슬 벗을 때가 됐는데. 아, 너무 좋다. 평생 이런 게임만 해줬으면 좋겠다. 먹으면 안 돼. 아껴야 돼. 아껴야 된다고, 씨발! 아, 왜 처먹어! 미친놈아! 게임 유튜브 영상 제목을 김계란님 죄송합니다라고 하자 어그로 비켜듯 씨발!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셋이 살아있는 인간 가이포크스.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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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아. 점프해서 점프해서 가 점프해서 가 씨발 점프해서 점프해서 가면 돼. 김도형 말이 맞아. 저게 뭐가 어려워하고 기면 엄청 어려움. 그래서 형만 해.
그래서 김도 이해할 돈으로 김도한테 1,000원 더 주고 말지 밀린 크크. 화난. 김도한테 1,000원 줘야지. 신중하게 뛰자. 어? 거기서 황급하게 뛸 필요 없어. 신중하게 뛰자. 응? 신중하게. 김도님은 지금 일승편왕의 역배만 걸고 지켜보는 시청자의 심정을 체험 중입니다. 이 게임 재밌나 보네. 예스! 더 하고 싶어서 일부러. 예스! Fuck you! Fuck you! 시발로마! Fuck you 내기겠다! 야 새끼야! Fuck you! 이분은 이 새끼가 아니다. 멋지다. 새끼다. 새끼. 뭐야, 챌린지는 뭐야? 응? 어? 맨 오른쪽에 이게 뭐지? 별 세 개 아닌데요. 이건 뭐야? 이 챌린지는 무엇이야? 도전? 뭐? 챌린지라고? 큰 거 같다. 야, 점프만 하는 건 쉽지. 내 점프 하루 이틀 하니? 이 점프는 스테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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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만 익히면 스테이키? 아이씨. 스테이크? 간만 익히면 어렵잖아. 침착 아이씨. 침착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응애는 잊어라 진짜가 온다. 이거 점프해서 다 건넜더니 사실 울타리 사이로 갈 수 있는 거였으면 좋겠다. 자, 재밌었습니다. 이게 그 계란. 아, 로스트 에그였고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계란이 후라이가 되는 그런 게임이었습니다.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로스트 에그 재밌었고요. 자, 다음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었어요. 예, 기미도리 소프트 로스테그 2도 있네. 감사합니다. 아니 적당히 해야지. 장난해? 하나도 아니 뭐 좀 재밌게 뭔가 이제 깰 수 있을 것 같은 희망이라도 줘야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걸 그냥 하라 그러니까 뭐. 아닌데? 내가 아는 태기는 그런 사람 아닌데? 도망을 간다고? 에이 설마. 니게 롱다요! 으아! 기미돌이 소프트 기억하겠다. 패드가 더 안정적이네. 키보드로는 좀 힘들고 패드로는 가능할 것 같아. 아, 여기만 끝나면 과연 깨지는 걸까? 또 악랄한 구간이 남아있을 것 같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어. 아, 너무 많이 뛰었다. 연속 점프를 해야 되는데. 됐다. 올라가야 되네.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돼.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돌아가자. 아, 여기도 아니네. 이거 먹고 가자. 식빵은 신경 쓰지 마. 저건 고인물들을 위한 콘텐츠야. 뭐야 이번엔 또? 이건 뭐 어쩌라는 거지? 아, 나 이해할 수 없는데 잠깐만. 이 뭐야 이거? 그냥 뛰라는 얘기 같은데? 어떡하지? 저걸 어떻게 뛰라는 거야? 아, 까비. 야, 근데 이거 패드 아니면 진짜 힘들다, 이거는. 키보드로는 힘들었을 거야. 좀 이게 되게 사악해. 이 난이도 조절이. 솔직히 이거 패드 아니면 아마 못 깨지 않았나. 아, 근데 이게 감이 처음에 잡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감을 잡으니까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이게 사람이 적응의 동물인가 봐. 이게 적응을 하니까 어렵지 않다 이 말이야. 아, 다시 가자. 지금은 저 지금 빡집중 모드라서 지금 CPU의 코어를 지금 이 게임에 좀 많이 몰빵을 했어요. 지금 그런 상태야 나는. 이 상태에 나는 평소와 달라. 하지만 이거 약간 단점이 있어. 오래 못 가. 지금 깨야 돼. 여기서 이제 한 30분 1시간 지나면 이 오버클락이 사라지기 때문에 빨리 교환권 썼을 때 지금 빨리 깨야 돼. 시야가 갑자기 꼬여버리네. 그래서 시야가 갑자기 꼬여버려. 어? 아, 진짜. 하, 너무하다, 진짜, 이건. 아, 이게 감이란 게 있어. 내가 이제 이런 게임들을 하면은
그 감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딱 그 감이 있지 내가. 아 안돼. 시점이 기울이면은 꼬이네. 아! 이건 뭐야? 어 뭐야? 포션이었어. 숨겨진 포션이었어. 저것도 달걀이었어. 친구의 희생 잊지 않겠다. 아까는 이 구간에 좀 연구하느라 잠깐 멈춰놨었는데 이제는 뭐 밥 먹듯이 여기는 이제 진행을 하는 오늘은 달라기 때문에 어제 내가 아니야. 어 오늘은 달라. 아 이거 완전 잠자였어 아니냐? 오늘은 내가 아니야. 오징어 맛 바나나님 감사합니다. 김도가 깰 때까지 숨 참는다. 야 숨 쉬어. 죽으면 안 돼. 인간의 뇌는 치킨 시켜라. 10분만 산소 공급이 차단돼도 뇌사 상태 이른다고. 정신 차려. 목숨은 소중한 거야. 다시 가자. 어라 이 게임 분명 유튜브에서 본 거 같은데 새벽에 라면 끓이다 이런 씨? 란? 세? 옛날엔 이런 게임들은 이제 대체로 똥게임에 바닥에 마구 던질듯 너라. 크크크 월요일? 그게 뭔데? 아 크크크 거리 좀 재보자 저기. 약점프 오케이. 그 잘생긴 얼굴로 울상만 지을 거면 나죠. 아이씨 아니 진짜 아 시점이 갑자기 아 나 진짜 드릴게라 화내지 마 택기야. 평정심을 잃으면 집중할 수 없다. 화내지 마. 화내지 마. 반숙계란에 한번 깨고 시원하게 가자. 노른자 수저로 살짝 갈라서 먹고 싶네. 한번씩 깨고 시원하게 가자. 이제 깰 것 같잖아, 그렇지? 만세. 롯데가 오늘도 졌다고 알리세요. 롯데. 게임 만드는 사람은 죄가 롯데, 없어. 롯데 승리의 롯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항아리류 게임이 유행하기 옛날에는 그 전에는 이제 이런 게임들은 잘 안 했어 사람들이. 그냥 아 뭐야 똥 냄새 나 안 해. 아 이런 거 안 해 너무 어려워 막 이러면서 그냥 안 했어 하다가 말거나. 근데 이제 왜 이런 게임 항아리류가 흥하게 됐냐면 그건 이제 인터넷 방송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해요. 이 사이버 차력쇼를 이제 게임으로 대체하게 된 거지. 어이 김슬슬 김을 넣고 돌을 꺼내는 게 어때? 게이밍 슈트를 입자. 아 네 베어 킬리님 4달러 감사합니다. 아이고 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 옛날에 저 그 사람은 롤을 승리의 롯데. 자 와 밥 먹고 왔는데 계란 코인 800불가했네. 도지로 이런 거 다 복구함 리리우 크크. 아이 뭔 그런 개같은 코인이 있어! 일본 게임이던데 만약 형이 클립을 보고 이런 게임을 만들기 시작한 거라면? 개같은 코인이 아니라 개구나. 아이. 클리어 각이 느껴진다. 게임 할 때도 달걀 하나 있었지 않음. 클리어 각이 느껴져. I feel it 느껴져. 연 김도는 이 게임을 11시 정도까지 하고 느껴진다. 한다. 느껴진다.
느껴져! 느껴진다! 느껴, 씨발! 분명 1시간 전에 금방 깰 것 같단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기분 탓인가? 맞아. 아, 그렇다. 2번, 3번은 풀점프야. 아저씨, 어째 아저씨 방송은 볼 때마다 이런 거 많이 해요? 예스! 예스! 이거 실험 가인님 감사합니다. 우와! 이 새끼! 아, 재밌었습니다. 아, 내가 또 뭔 오기가 생겨서 이걸 또 깼는지. 참, 나도 참, 아, 참, 나도 그냥 하찮다 진짜. 아, 나도 인간이야. 이거 왜 안 나가지냐 이거? 어이, 김씨 신소리 하지 말고. 하이트. 아, 재밌었습니다. 잃어버린 알이었습니다. 재밌었고요. 뭐 항아리만큼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 자, 어디 보자. 이건 어떻게 갔나 볼까? 오늘 할 게임은 기둥은 그냥 이제 또 점프로 침착하게. 오면 화날 걸. 크크크. 뭐야? 아니, 셉셉이로. 아니, 셉셉이로 가는데 이거? 이거 잘 보셈. 어? 뭐야? 예? 보았느냐? 이게 뭐야? 역시 사파가 최고다. 아니, 이게 중소와 먹이업이 차이입니다. 힘이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휴먼? 아, 뭐 마지막에도 뭐 셉셉이 있어요? 아, 잠깐만. 내절 마존이시여. 마존의 힘을 보여주시옵소서. 아예 안 됐네. 내가 일단 떨어뜨려 놓고. 우습지 않나 영감. 그렇게 손상, 열심히 손상, 노력했는데. 나 그거 만화에 본 적 있어. 이중극점. 아, 물결표 이중극점인가 보네. 아, 뭐야, 크크. 내절 마존 마존이라면서 전파였던 거냐고, 크크크. 가자! 예스, 예스! 김착스! 김도 동안의 패배 확정. 아니 뭐 제대로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다 셉셉이로 갔잖아. 야, 야, 아니 뭐 어때요? 쿠마님도 깼고 군도님도 깼으면 둘 다 행복한 거잖아요. 아니 제대로 간 데가 한 군데도 없어. 아니 기둥도 간 셉셉이로 가. 매절마조는 생각해 모르는 아니 그 작댕이도 셉셉이로. 와, 역시 대기업은 달라. 버그가 아니네? 피지컬이네? 역시 대기업은 달라. 이야, 진짜 역시 역시 이 짬밥과 이 대기업이 어? 괜히 이, 그래도 나는 나만의 길로 우직하게 갔다.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한다. 김도는 화를 내야 하지. 아, 뭐지? 이 알 수 없는 기분은. 김도